아니, 다들 왜들 그러냐? 김밥 두 줄? 아니, 이름 얘기하라 했더니 무슨, 김밥 천국 뭐 체인점 낼일 있냐, 가보로. 이상한 새끼들 많네. 아니, 이름을 얘기하세요. 사람 괜히, 네, 미숙이? 아, 그래? 곱빼기? 아, 미친, 배 아파 죽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거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니네들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임마 어떻게 질 거냐고. 장난치지 말고. 김빈 씨가 임마요? 진짜 봐? 아이, 그만두래요, 예, 아이. 안 되겠어, 이제는. 아, 배가 아파. 아이, 그만두려. 아, 그만두려. 이상한 놈들 많구만. 아니, 여자라면 막 이런 거 괜찮지 않나? 뭐가 있지? 여자 이쁜 이름이 뭐가 있죠? 친구들? 아니, 그만하고, 임마! 여자 이쁜 이름. 여자 이쁜 이름이 뭐 있어? 여자 이쁜 이름. 아니, 김가루 말고, 아니, 김조개가 웬 말이냐, 여자한테! 이상한 새끼들이네. 좋은 나래? 나래! 나래 괜찮네. 나래 같은 거 이쁘네요. 예. 나래. 김, 뭐라고? 김사랑. 사랑이도 괜찮네. 주사랑하듯이. 애들 다 이상해. 뭔가 진짜. 아휴,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재미없다. 이제 그만해, 친구들아. 1절만 해야 재밌는 거야. 이 새끼들한테 내가 물어본 게 잘못이지, 씨부랄 새끼들한테, 진짜. 아휴. 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진짜. 에휴.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제가 잘못한 사람이네요. 네. 진짜 항정살은 별로 없네요. 니네들 말대로 비싸서 안 넣나 봐. 아니, 뭐, 다 웃어놓은 게 아니고 어이없어서 웃은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항정살이 그냥 실하고 맛있는데 니들 말대로 항정이 비싸니까 항정은 조금 주고 목살하고 섞어놓은 것 같아. 야, 친구들아, 여기 예비군 있냐? 응, 민방위 말고 예비군 있는 사람 어디로 가요? 나 이번에 동사무소로 가는데 저는 3월 10일 날 가거든요? 3월 10일이면 언제지?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데, 그때 또 이제 군복 방송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간만에. 다들 예비군 안 나왔어요? 난 엊그저께 우편이 왔더라고. 예비군 오라고. 그래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사무소로. 12시부터 6시까지인가? 아, 그래도 회사 안 가서 좋아. 그때가 딱나 일하는 시간, 완전 딱 맞춰서인데, 아, 진짜 회사원들은 예비군이 나름 그거예요. 휴무예요. 학생 때 이럴 때는 짜증나는데, 오히려 학교 갈 때가 좋은데, 회사원들은 정말 예비군이 휴무예요. 좋아, 좋아. 가서 그냥 동네 순찰하고 오려고. 예비군을 처음 가는데 3월 10일 날 가는데 19시에 오라고? 너 그거요, 동네 순찰하는 겨. 동네 한 바퀴 쭉 돌다 오면 편의점 앞에서 잠깐 서 있으라고 해. 한 10분간.
그럼 지나가는 이제 초딩들이 막, 우와, 군인이다! 뭐, 초딩들만. 이제 왜냐면 성인들은 다 예비군한테 알거든. 야, 군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인사를 해줘. 그래, 안녕. 이러다가 이제, 한 10분 뒤에 이제 저쪽 이제 걸어가다 보면 신호등 하나 나와. 예, 거기에서 한 또 5분간 서 있어. 아, 그러다가 이제 동네 한 바퀴 순찰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뭐 시간 다 가고 그렇지. 추우니까 따숩게 입고 가고. 추우니까 요즘에는 서 있으려면 추우니까. 아니 몰라요. 여성분들은 뭐 거의 다 앉으지만은 초딩들은 왜 그냥 저기 도시에 예비군들이 이렇게 서 있나요? 맛있다. 여기 또 된장. 형은 벙어리가 없다고? 뭔 소리 하는겨? 이 와중에 한잔 먹고요. 쌈 싸먹으면서 이제 슬슬 정리하죠. 예, 거의 뭐 고기 다 먹었고 하니까 슬슬 이제 정리할 타이밍 된 것 같아요. 한 잔요, 친구들. 아.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요. 자 여기다 블루아이가 또 놀고 있기 때문에 간단 또 따라 봅니다. 자 형 아싸예요 하는데 야 니네들 아싸 된 거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많을 거 아니야. 아싸 돼가지고 내일 뭐 친구 없어가지고 지금 간단 형 방송이나 보면서. 그나마 위로를 해야지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야 근데 아싸 별로 안 중요해. 야, 형이 진짜 진지하게 말해줄게. 제가 걔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 대학교 인맥은 끝까지 못 가. 대학교 졸업하면 그냥 끝이야. 대학은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생각하는 중고등학교의 인맥이 정말 사회 나가보고 그리고 사회 친구들이 직장 친구들이나 일하면서 만난 친구 자주 만나는 술자리 자주 가는 친구들이 정말 오래가지. 대학 친구는 그냥 잠깐의 일탈일 뿐이야. 정도 없고 거기 뭐 막상 정 붙였다고 해도 다들 취직하고 하면 딴 지역으로 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부질없어. 그러니까 아싸라고 해서 지금 내가 놀리는 게 아니고 니네들 기죽지 말라는 거야. 기죽지 말고 혼자 밥 먹더라고 당당하게 먹고 학원 같은 클래스로 다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조별과제 하다 보면은 친구가 또 붙어. 또 이제 복학생 형님들 오면은 밥 한 끼 사주고 하다 보면은 또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또 여기 또 복학하는 또 선배들이 또 붙고 하면은 또 그분들도 심심하니까 붙고 그래. 초반이라고 아싸라고 해서 기죽지 말라는 거야. 빙신새끼 마냥.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저는 이제 마지막 쌈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지 꽤 됐어요. 네, 지금 직장인이고 네, 대학교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 저는 여기다 고기 또 넣고요. 그래도 오늘 7인분인데 깐타피아가 6, 7인분 정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배가 부르진 않네요. 오늘 정말 제가 비빔밥을 아까 폭풍 흡입했던 게 진짜 배고팠나 봐. 고추가 없기 때문에 쌈장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어이구야 이거 터질라고 하네. 고기를 두 점 넣으니까 아이고 씨 어이구야 맛있다. 깐따형 얼굴에 손 안 댈 줄 아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제 샤워하고 끝나고 거울을 보거든요. 눈매 교정인가? 야, 하도 눈이 컴플렉스라 쌍꺼풀이 없어서 봤는데 눈매 교정? 우리 여성분들 혹시 눈매 교정 알죠? 저는 얼굴에 한 번도 손댄 적이 없고 아예 몰라. 성형 정보를 모르는데 눈매 교정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거나 이러면은 눈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크게 뜨면 큰데요. 여기가 터졌다고 하죠 약간. 그러니까 눈매 교정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별로 제 눈이 자신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쁜 눈은 아니에요. 아 눈매 교정 하지마. 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눈매 교정 하면 좋대?
그게 안거 맛이냐? 아, 몰라서 나는. 아, 그 눈매 교정을 계속해서, 아, 성형도 시기가 있잖아. 이제 서른인데, 인생 한번 사는데 진짜 자신감 있게 살까. 코는 전 안 해도 돼요. 코는 정말 성형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저 친한 친구한테까지 들었어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베프인데, 하도 못 보니까 바쁘니까, 나보고 코 성형을 했대. 근데 코 성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눈매 교정 지금 막, 아우, 막, 할까 말까 막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굳이 수술을 하자면.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에 손댄 적이 없는데, 하고 싶어요, 그냥. 아, 눈매 교정 반대예요?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자친구 없잖아요, 잘생겼다면. 베라님이 저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 뭐해, 잘생기면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처진 게 귀엽다고요? 아, 그냥 아닌 것 같아. 남자라면 부리부리해야지. 눈매 교정해도 어차피 다 늙으면 다 처진다고? 아, 씨부랄 새끼. 못된 새끼. 지나가는 행인들 보면은 깐타보다 못생겼다고? 안 그래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널렸어. 아, 근데 진짜 요즘에 계속, 아, 눈매 교정 한번 할까. 인생 한번 사는데 눈 좀 커지게 살고 싶다. 동건이 형처럼. 아, 뭐 동건이 형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 눈 한번 하면 커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 키커도 못생기면 폐망이요? 요즘에는? 키보다는 또 비율이요? 아니 미친 새끼가 넌 좀 빠져라 아까부터! 아, 저 새끼 왜 그러냐? 간따요. 이왕 할 거면 거기도 커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넌 빠져 씨부랄로 막 길때 안 길때 끼냐. 아, 아까부터 깔짝깔짝대. 아, 왜 이러는 거요 미친 새끼가. 아, 내비를 더 구속하지 마. 내가 뭘 눈매를 하던 말든 넌 빠져 임마. 아, 분위기 못 맞추네 저거. 갑자기 갑툭튀야 꼬툭튀 새끼도 아니고 튀어나가지고 그냥. 이상한 별놈 다 있어. 이상해. 아, 별놈 다 있어요 진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 노래 못해요. 네. 다 먹었네요. 네, 고기는 이따가. 맛있다. 김치도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여기 고기 하나 더 있네. 항정살인가? 아까부터 코성형 하셨네요. 돼지고 못하시네. 아우, 다음 카페 가봐요. 다음 거기에다 깐딱 뺏어봐.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코삐뚤고 씨부랄 막 갖다 집어 던지는 것까지 있어요. 아우, 지긋지긋한 코성형설. 아. 자, 마지막 한 잔 먹고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저는 방송 종료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요, 친구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33데이에 맞춰서 깐타피아가 또 공교롭게도 야식집에서 삼겹살 류인 목살과 그리고 또 항정살 정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는 역시 아쉽게 꽃이에요. 양푼이 비빔밥. 여러분들 뭐 진짜 먹을 거 없다고 맨날 치킨만 시켜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집에서 막 갖가지 재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신명나게 가족들과 혼자서라도 비빔밥 한번 윗골나게
이 방송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깔끔하게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게요.